가수 이승철의 마더 작곡가로 알려진 CCM 아티스트 김유신 씨가 두 번째 정규 앨범 나의 길을 발표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출신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김유신 씨는 교회 안에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무슨 까닭인지 김유신 씨의 2집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나의 길은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의 객원 가수로 참여한 주보라는 한국 드라마 달콤한 비밀 OST를 부른 실력파 가수로 소울풍의 신비로운 음색으로 앨범의 타이틀곡을 장식했습니다. 2집 앨범은 CCM 음반이지만 수록된 10곡 가운데 6곡은 일반 대중음악과 중간 지점에 있는 곡들로 삶의 무게에 눌려 점차 잊혀져가는 과거의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김유신 작곡가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제작은 미국 음악산업의 본고장인 내쉬빌의 뮤지션들이 참여했으며 서울과 뉴욕을 비롯해 4개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2집 앨범에는 CCM 가수 강찬, 전 옹기장이 멤버 박경아, 워십 리더 주영광 등 10여 명의 가수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유신 씨는 지난해 가수 이승철 씨가 발표한 신곡 마더의 공동 작곡가로 알려졌으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전 양의 앨범 축복의 칸타빌레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위로받게 하지만 또